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렸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말씀으로 오늘 11장 원역사, 역사 이전, 이 세상 역사 이전의 역사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이 예, 바벨탑 배경이 멋지네요.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밥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이 자손들이 이제 지상에 흩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70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10장 5절 그리고 2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셈, 함, 야벳이. 물론 그 구속사의 줄기는 셈, 함, 야벳에서 누구를 따라 흐를까요? 셈, 예. 셈을 따라 흐르죠. 예. 노아의 10대 손이 다시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줄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 한 군데로 모이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서 여전히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웬일인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보호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뭔가 보이는 어떤 보호막, 위로 또 그들 자신의 자아의 그런 안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을 짓고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고대에 보면 이 성과 탑은 하나로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문화에 보면 27개의 도시와 31개의 성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짐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을 짓는 자, 도시를 세우는 자라 그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같이 모여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환락가, 환락의 거리에는 뭐가 특징이에요? 불, 불이 켜 있는 거예요. 환락의 거리, 그러면 불이 켜 있는 거리예요, 불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뭘까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갈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씨를 한쪽에다만 뿌리는 사람 봤어요? 예, 골고루 흩어져 뿌리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퍼지도록. 예, 발효를 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체가 같이 예,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자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커나가는 이 성장통, 진통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의 관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낯선 곳에 가는 거 두려워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두려워하고 자기를 이 프레젠트하고 드러내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만의 언어와 기호와 약속과 익숙한 것 속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수록 어떤 버릇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기만의 버릇,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애장품, 자기만의 어디 안락한 곳에 자꾸 이 숨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하죠.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뭉쳐서 자기들의 자아를 유지하고 또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fortress mentality, 성곽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과 부르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언어. 이 언어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0장에 보면 그 샘함 야벳의 후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70개의 언어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1장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냐 그런 거죠. 해석적으로 얘기하자면 10장에 나오는 언어라는 뜻하고 11장에 나오는 언어라는 뜻은 뜻이 다릅니다. 10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5절, 20절, 31절에 각각 그 샘함 야벳의 야벳 함 샘의 그 자손들을 나타내면서 그 족속과 언어 할 때 그 언어는 히브리어로 라션이라는 뜻이에요. 뭐 잊어버리세요. 그냥 뭐 제가 틀리게 얘기도 여러분이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어로 라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관계의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의 언어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동네에는 정말 동네 하나 차이인데 안개가 많이 껴. 가능하죠? 그리고 저 동네 가면 이상하게 안개가 없어. 겨울에 쾨익슈타인 사는 사람 있어요? 눈이 많이 와. 오버우즈들도 꽤 와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시내는 덜 오는 게 아니라 안 와. 그래서 쾨익슈타인과 프랑크푸르트 시내 저기 작센하우젠 쪽은요 동네가 달라.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통용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어? 네. 그 작센하우젠에 사는 사람들은 눈 많이 왔네 라는 말을 할 일이 없어. 자기들끼리 눈도 안 오는데 뭐 눈 많이 왔네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뭐 눈 치우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거기서는. 근데 저기 쾨익슈타인이나 어디에요? 저기 산동네 어디에요? 슈미텐 이런 데서는 눈치우는 사람 좀 빌려주실래요?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예? 그러니까 어촌 사는 사람하고 산촌 사는 사람하고 어촌 사는 사람이 뭐 고사리 캐러 가려 이런 얘기를 안 해.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산천에 사는 사람들이 뭐 싱싱해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런 언어가 아예 없어요. 관계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라션이라는 말은 관계 언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있는 이 언어라는 말은 사파라는 뜻이에요. 뭐 이것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은 언어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 시대에 표현된 언어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안한 성곽 심리를 가지고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뭔가 그들이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갖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떤 일단의 남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밥 먹고 나서 술 먹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싹 보는 순간에 뭐 일찍 가야 돼? 근데 벌써 염화시중의 미소가 서로 싹 통하면서 한잔하자.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예요. 그죠?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통해버렸습니다. 순모임 끝나고 몇 명이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저쪽 가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러니까 그래. 속 시원하게 우리끼리 좀 우리 얘기 좀 해. 언어의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요. 가가지고 이제 끝없는 뭔가 얘기를 이제 거기서 끊고 우리가 가야 돼 집에, 그죠? 이 사파의 언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이죠. 불신앙의 마인드가 하나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은폐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갈 그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는 그래서 문화입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코드를 맞춰가는 게 우리 시대는 그래서 그런 언어인 거예요. 관계를 위한 언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위한 언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대우받지 못해요. 법에서 쓰는 언어나 의사들이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코드 언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학 코스를 해봐야 어디 가서 언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법책 보고 언어 해봐야 가서 얘기하면 뭐냐면 꼭 그 뭐죠? 내비게이션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뭐 전방에 과속 방제턱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면 얘기만 하지 자꾸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계 인간하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문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 시간이 지금 있다면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도 좋겠니? 또 어법이 틀리니까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은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은어를 많이 쓴다. 뭐 옛날에 쓰던 건 뭐예요? 뭐 깜놀. 너 뭐 깜놀했겠다. 뭐 그게 뭐예요? 깜짝 놀랐겠다. 네. 여기 그렇게 뭐 젊은 세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 두 명인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최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로 아는 말은 그냥 강추 이런 거 그죠? 강추, 비추, 뭐 깬다, 쩐다도 아세요? 예, 간지난다, 뭐 이런 거예요. 간지난다는 뭐예요? 뽀대난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뭐 갈비 이런 거 모르시죠? 갈수록 비호감이래네요. 뭐 귀요미, 귀요미. 그다음에 고고싱. 고고싱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뭐 누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트위터에다가 뭐 댓글 달았다는데요. 뭐 노벨상 고고싱 뭐 그랬대. 트럼프가 고고싱이 무슨 말인지를 알까? 그랬더니 고고싱을 한번 찾아봤더니 고고하지 않으면 싱하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이래. 뭐 끝판왕, 응? 끝판왕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그 접두사로 촉망받는 말도 하나 있어요. 그 접두사의 뜻은 정말 완전이라는 뜻인데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음, 완전 좋음 이것을 개 좋다 뭐 이렇게 이게 절대로
고상한 표현은 아니죠. 뭐 개꿀 그러면 뭐 정말 재밌다. 꿀잼 말도 쓰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가자. 가자를 길게 발음해가지고 가자. 그렇게 괜히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이게 현수막 같은데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쓸 때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 정말 간지나고 감각이 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은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파생되는 것이 보면 뭐 그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또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네. 주로 그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적인 예, 그런 데서부터 온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비하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나타내기 위한 말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상한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개 들어간 것도 어쨌든요 기준 고상한 것들을 골라놓은 거고요. 이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쓰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상당수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예, 뭐 아까 얘기한 뭐 가자 이런 것도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스포츠에서도 뭐 우승 가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끝판왕 투수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게임에서 나온 말들이고 뭔가 중독성이 있는 뭔가 성적인 욕구들이 그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이 언어 코드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은어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곽심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불안을 달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구가 마음껏 충족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슈퍼맨이 되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유혹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을 세우고 자기들의 코드 언어를 하나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느냐면 1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대요. 헤랍슈타이겐 하셨답니다. 유대 랍빈 엘리아설은 성경에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10번 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벨탑에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소돔에서 내려오시고 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뭐죠? 바위 틈새로 두 번 내려오시고 그다음 또 몇 번 내려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10번 내려오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내려오신 경우는 에덴에서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 심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동사 하나님은 이 맑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포함한 동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장막칠 것을 찾겠다. 반석의 샘을 터뜨려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감 없는 듯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자상한 은혜에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닮아서 그런 동사로 산다는 얼마나 멋진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사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예? 심판이 내재된, 믿음이 아니라 심판이 내재된 아주 무거운 동사들이 쓰이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예. 그리고 혼잡하게 하고 이 땅에 흩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동사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들의 인간의 의도를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Ich und Du, 나와 너라는 책, 예, 나와 너,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Ich und Du. 일본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이 간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간, 사이간자.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운트가 있잖아요. 예, 과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로 쫙 붙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부창부수죠. 예?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부창부수가 되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죄지면 이 사람도 같이 죄짓는 거고요. 이 사람이 험담하면 이 사람도 험담하는 거고요. 네?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을 참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중간에서 딱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코드 맞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 비속어가 되는 거고요. 언어는 모두 다 짜웅하는 언어가 되는 거고요. 언어는 전부 다 눈짓해서 욕망의 충족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노자의 도덕경은 그래도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뭐 도가도 비상도, 뭐 도를 도라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고 뭐 지금 뭐 타오커 타오 헤이짱 타오 뭐 있는데 오케이. 아니면 뭐 파냐 바라 미타 해가지고 뭐 그게 전혀 산스크리트어이지만 그래도 해석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값없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책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해 다 해요. 왜 이해하는 줄 아세요? 목적이 같으니까. 그죠? 무슨 권? 경세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 거기다가 또 뭐 뭐예요? 햄버거 뭐? 예? 햄버거도 있는 무슨 뭐 역세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던데? 예, 어쨌든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중에 땅값 오를 때, 예? 그리고 교통편 좋은데, 그리고 뭐 조망 좋은데 이런데 예, 공부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해관계가 딱 맞잖아요. 너무 딱 맞아. 부동산 공부하면서 야, 나 너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대요.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예? 그건 뭘까요? 복음의 논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논리에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나는 비록 약하나 구세주는 강하고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고 네? 내가 연약할 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 주셨다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 반대의 언어를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되었고 그 설계에 따라 역순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인생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설교를 듣다가 말씀 공부하다 이상해. 이거 이단 아니야? 예? 우리가 마음 편하고 좀 잘 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예? 내 코드 석자인데? 이 사람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예? 1대1에서 뭐 하자는 거냐고요? 큐티에서 그래서 뭐? 뭐가 떨어져? 얘기를 보여줘. 그죠? 부동산 자격증 따면 사무실 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료가 오는 거고 경기 좋을 때는 커미션을 많이 받는 거겠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언어가 이해가 안 돼요. 언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언어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찌르는 탑을 될까 봐. 그 탑을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높이 쌓을까요? 바벨탑에. 물론 뭐 반지의 제왕이나 무슨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예? 전부 다 뭐예요? 그 뭐요? CG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지었겠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그 지었던 탑 예. 그거를 재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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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니까 제일 높은 탑이 91.5m래. 꽤 높죠. 그래도 꽤 높죠. 91.5m고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면 하늘에 닿는 탑이라고 붙였대요. 그들은 91m 지어놓고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웃기는 거냐고요. 아이들이 마치 때를 쓸 때 하는 얘기나 비슷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만족과 소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열방에 하나의 언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변화된 하나의 언어가 있을 것이다. 그건 영어도 없어지고 불어도 없어지고 일어도 없어지고 독일어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관계의 표현들은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코드가 다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의 변화된 언어.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언어, 정결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그 별 볼 일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예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예. 하나의 언어라는 말은 틀렸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죠? 예. 메소포타미아와 본도와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온 그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각각 그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독일 디아스포라는 독일어로, 프랑스 디아스포라는 프랑스 말로. 그죠? 그렇게 언어가 있듯이
그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의 각 나라 말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대회를 각 나라 교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독일어 방언으로 복음 얘기하고 한 사람은 프랑스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온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은 되지만 다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술 취한 것 같다. 제가 불어를 얘기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들을 때는 약간 미국 사람 불어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네, 뭐 미국 사람이 독일어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코미쉬를 제가 코미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도 다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아 조금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술 취한 거 아닐까? 약간 술 취한 발언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때는 제3시라. 지금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아세요? 그 하이시시시 하면서 그 음악실 뒤에 모여가지고 그 시험 공부하기 싫으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이 얘기하는데 막 기도하니까 막 한 명이 예.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아멘 해가지고 애들이 떨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여러 개로 했지만 그러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언어로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심판의 흩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가 여러 개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언어, 정결한 언어, 하나의 언어로 그들을 통일시켜서 그들을 다시 흩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결한 언어를 얻었습니다. 그 새 언어, 그 New Language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의 코드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The New Society. 에베소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결한 언어로만 소통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당과 십자가 달린 그 지불을 확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쓰는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확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탁받은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언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해서 그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 언어들을 이겨내고 정복해내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이루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지난 주일 임직교육 우리 35분 앞에서 그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그 뉴 소사이어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영광의 로드맵입니다. 외로워서 모이고 나중에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새 방언, 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새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이름들처럼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쓰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민 지역에 와가지고 어떻게인가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어떻게인가 해서 사업장 하나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 부모 덕에 그늘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인가 밥이나 먹고 살게 되는 인생의 꿈은 한마음께 집사가 되어 살다가 가는 거. 그건 좀 아니 뭐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이상이죠. 예, 그 이상이죠.
주님 앞에 이 새 언어, 새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새 언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언어가 그들 안에 박히기를,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는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